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 채널 김 기자입니다. 최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막내 라인들이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실패했다는 해외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져서 하이브를 총 공격하고 있는 안티들을 오열시키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한국의 스포티파이에서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로써 방탄소년단 지민은 한국 음악 역사상 최초로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9일 일본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V가 일본에서 실시한 최고 인기 K-POP 가수와 최고 인기 한국 배우 부문 투표에서 각각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위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9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전국의 세븐이 2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로써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은 아시아 가수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안티들이 하이브를 맹공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방탄소년단을 무너뜨리려 시도하는 가운데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막내 라인들이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공격하면서 최종 목표는 방탄소년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티들이 또다시 오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 채널 김기자였습니다.